대한애국당 부대변인 신민호입니다.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 방미를 통해 균열 중인 한미동맹 강화의 발판 마련,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 미국 조야에 알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10월 1일 13명의 대한애국당 사절단과 함께 미국 워싱턴 DC와 로스앤젤레스를 1일부터 4일까지 방문하여 급격하게 파괴 중인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메시지를 미국 정부의 국무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미국 의회의 상원 인사들을 모두 만나 전달하였습니다. 대한애국당 방미사절단은 1일 워싱턴 DC의 6.25 전쟁기념관인 코리안 월 메모리얼에서 6.25 전쟁에 참전한 미군과 유엔군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헌화를 시작으로 방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1일 워싱턴 DC 대표 기자회견장인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조원진 당대표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거짓 평화, 경제 참사의 현실을 외신, 내신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3일에는 조 대표가 미국 정부의 국무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 인사들을 각각 만나 대한애국당은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이 도모하는 종전선언의 목표는 미국 철수를 통한 한반도의 적화임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미국 유수의 언론 NBC와 ABC의 전격 인터뷰도 가졌습니다.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대표와 방미사절단은 6일 귀국하여 8일경 대한애국당의 방미성과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거짓평화, 경제참사로 대한민국을 파멸로 이끄는 좌파 독재정권 즉각 퇴진 요구하는 10월 6일 토 서울역에서 제84차 태극기 집회 개최. 거짓평화, 경제참사로 대한민국을 매국하고 파멸로 이끄는 좌파 독재정권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제84차 태극기 집회가 6일 서울역에서 열립니다. 천만인 무죄석방본부가 주최하고 대한애국당이 주최하는 태극기 집회는 차수를 거듭할수록 참여인원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주사파 독재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고통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더 많은 애국 국민들의 참여 속에서 문재인 정권 퇴진의 외침은 강력하게 국민들에게 울리고 있습니다. 1년 8개월 넘게 매주 토요일마다 단 1회도 쉬지 않고 폭염과 혹한 속에서도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애국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퇴진과 박근혜 대통령 즉각 부출을 외쳐왔습니다. 이번 태극기 집회의 행진은 서울역 1차 집회를 마친 후 숭례문을 거쳐 시청 앞으로 해서 세종사거리를 지나 광화문을 돌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차 집회를 함으로 마칩니다. 태극기 애국 동지들의 결사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0월 5일 대한애국당 부대변인 신민호였습니다.